국내산 영덕 방건조 오징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찬민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이보라입니다. 아, 이제 방건조 오징어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즌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TV 시청하시면서 그렇죠. 이 심심할 때 이만한 게 없잖아요. 네. 왔어요,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죠. 자, 방건조 오징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간식거리, 안주거리, 심지어 반찬거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주부님들이 아실 거예요. 국내산이 좋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자, 저희 2022년 TV 홈앤 쇼핑 유일한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네. 국내산이 좋은 거예요. 그럼요. 신토불이 아닙니까? 네. 오늘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10마리입니다. 심지어 버터까지 4개를 보내드리는데 네. 가격이 44,110원까지 떨어지고요. 어? 자, 빠른 배송 원하십니까? 자, 지금 방송에서 결제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빠르면 내일 네. 그리고 주말 전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와, 너무 괜찮죠? 주말에 집에서 TV 보시면서 그렇죠. 입심심할 때 네. 이만한 거 없고요. 네. 캠핑 가실 분들이고 꼭 들고 아, 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 상태를 딱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5마리씩 포장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국내산. 요거 보이실 겁니다. 보여요, 보여요. 국내산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제는 방건조 오징어도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국내산으로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로 이거네. 그리고 네. 이 포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직접 뜯어갖고 이 안쪽에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객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뜯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실하다, 실해. 아우, 실해, 실하죠. 실해. 어, 그리고 이렇게 딱 한 마리당 137g 내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당 이 패커징도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너무 괜찮죠. 굉장히 위생적으로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보관도 하시고 네?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사이즈 냉동실에 보관하셨다 사이즈 일단 보세요. 사이즈 여러분 사이즈 어 발끝까지 살렸어요. 아,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실하죠. 여러분, 아 좋다. 네. 아이고 계속 나오네. 오, 내장 다 제거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손질하고 세척해서 고객이 네, 네. 자연 건조 한번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내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진짜 딱 알맞는 방건조로 네, 발끝까지 네. 제대로 살렸기 때문에 아, 머리 네. 그리고 몸통 그렇죠. 다 식감이 다르잖아요. 그 네네. 식감 제대로 느껴볼 수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총 10마리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 넘치겠네. 이거는 넘치겠네, 또. 어, 넘치겠네,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도 실한 상태로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네. 방건조 오징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네. 실하죠, 여러분. 오, 이런 상태, 보세요. 이런 상태의 방건조 오징어를 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 그대로 올려서 구우면 네. 네. 이렇게 한번 구워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맷반석에. 구워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휴게실 같은데, 휴게소 네. 같은데 휴게소. 얼마예요, 가격이? 네네네. 오, 만만치 보세요. 않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네. 지금 구웠잖아. 그러니까. 두께를 보시면 두께가 어떵통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네. 자. 오, 결결이. 오, 두툼하죠. 와. 역시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어, 두께 봐요, 두께.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를 드시더라도 네. 제대로. 이런 걸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동해안 영덕 유일이에요. 덜 마른 오징어 품질 인증서까지 획득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심할 수 있는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아, 이 오징어 구워지는 냄새 너무 좋네. 아, 그렇죠. 아니 진짜 두툼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또 얇게 딱 찢어서 드셔도 입안에 가득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결결이. 와, 야, 이게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입니다. 두께감 보세요. 와. 야, 그리고 수분율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딱 적당함. 그렇죠. 이 적당함을 찾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적당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 건조를 했어요. 두 번 네. 해풍에 한 번, 냉풍에 한 번. 그러면 일단 요거 먹어. 요거부터 먹어봐야지. 드셔보세요.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자, 여러분 방건조 오징어의 유연함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웨이브 춤을 추고 있죠, 여러분. 와. 웨이브 춤을 딱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저는 일단 요거부터 고추장, 고추장에 그냥 요걸 딱 찍어 갖고 아, 어 근데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네. 쭉쭉 끊어지네. 그렇죠. 부드럽죠. 되게 촉촉하지 않아요? 쭉쭉 끊어지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오동통하다 보니까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네. 맞아요. 이겁니다, 진짜. 이 두께감 보세요. 방건조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방건조 오징어가 아닙니다. 어디서 네. 어떻게 말렸는지 사이즈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37g 내외 사이즈로 만날 수 있고요. 네. 이거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요. 네. 저희가 버터도 드리잖아요. 4개 드릴 거예요. 버터까지 4개 드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 버터를 싹 여기다 넣어가지고. 네.
하나 더. 와, 이게 또 버터가 들어가서 구워지게 되면 이게 또 달콤해지거든요, 이게 그럼요. 또. 그럼요. 버터구이가 또 맛있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오늘 아예 주문하셔서 네. 극장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극장 가서도 아니, 그리고 집에서 IPTV 보실 때 맞아요. 영화 재밌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또 드시면 되는 거 극장 분위기 되면. 버터로 구워내도 이 두께감 보세요. 와, 이야.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방건조지가 국내산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와. 홈에 쇼핑 유일입니다, 여러분. 네. 홈에 쇼핑 유일의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와. 국내산. 아. 드셔보셔야죠. 예, 왜 혼자만 드세요? 왜 혼자만 드세요? 아니,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와, 이게 또 그냥 구워먹는 느낌하고 버터에서 구워먹는 느낌은 또 다르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안주거리, 간식거리를 바로바로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건조 오징어의 장점. 자, 지금 100분 넘는 분들이 동시에 주문하고 계시고요. 네. 방건조 오징어의 장점 말씀드렸죠. 안주거리, 간식거리뿐만 아니라 반찬거리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오징어 볶음도 고객님, 네. 방건조람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양념 살짝 하셔가지고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매콤하게 해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한 게 아니에요, 방건조 오징어가. 탱글탱글해요, 여러분. 맞아요.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탁한 이 식감까지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 보세요, 보세요. 이것도 네? 오징어 국 끓일 때도 굉장히 좋아. 맞아요. 오징어 국. 하다못해 라면 끓일 때 또 한 마리 싹 넣어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밥에다가. 아, 덮밥, 덮밥. 오징어 덮밥이죠, 오징어 덮밥. 그러니까. 오징어 덮밥. 딱. 드셔보세요. 요래갖고, 딱 비벼야지, 일단. 요렇게 딱딱 비벼갖고,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입맛 없을 때 그냥 여러분. 네. 이렇게 오징어 볶아갖고요. 덮밥으로 드시면 이것도 끝내줍니다, 진짜 우리 고객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간식 해결됐죠? 밥 반찬 해결됐죠? 이렇게 갖고 그냥. 야식 그냥. 해결됐죠? 우리 남편 술안주 해결됐죠? 와 맛있죠? 와. 네.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씹히는 식감이 어덩통한 게 굉장히 네. 좋고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맞습니다. 고객님 얼른 들어오세요. 방송에서 결제까지 연결해 주시면 주말까지 배송 약속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입이 심심해요. 맞아요. TV 볼 때도 뭔가 씹을 거리 필요하신데 네. 맛있는 방건조 오징어로 함께하세요. 그렇죠. 시간 안에 결제까지 연결해 주세요. 자, 홈앤 쇼핑 유일의 국내산 네.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보라 씨, 그만 드세요. 이제 방송해야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만 좀 드세요. 방송을 해야지. 아니, 어쩜 이렇게 식감이 탱글탱글하면서도 네. 쫀득쫀득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방건조 오징어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국내산 좋아라 하시잖아요. 네. 저희 모두 다 국내산으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방건조 오징어의 아주 커다란 장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간식거리. 돼요. 안주거리. 돼요. 반찬거리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밤이 길다 보니까 밤만 되면 입이 심심한데 출출한데 뭐 먹을 거 없어? 네. 이럴 때 방건조 오징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캠핑
수산 갈 때요. 네. 한 3마리 정도 들고 가세요. 네.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이즈가 오동통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와 결이 살아있죠 여러분. 네. 오동통하죠 여러분. 씹히는 식감이 어찌나 좋은지. 여러분 일단 배송받자마자 구워 드셔보세요. 네. 구워 드시게 되면 이때부터 아 방건지 오징어가 이래서 좋구나 이걸 느끼신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버터까지 챙겨드리잖아요. 그렇죠. 버터 구이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고소함과 달콤함과 이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환상적으로 네. 진짜 고객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안주거리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안주거리 궁합 잘 맞출 수 있는 게 방건지 오징어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일반적인 건조된 오징어도 좋겠지만 어? 이게 때로는 딱딱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유, 드시다가 아우 딱딱해, 아우 딱딱해, 아우 딱딱해 하셨죠? 저희는 여러분 방건지 오징어다 보니까 그냥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이 느낌. 맞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고객님,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오징어 볶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렇죠. 식감이 너무 좋고 진짜 입맛 없을 때 입맛 한 거 없고요. 네. 하다못해 라면 드실 때도 한 마리 넣어서 드시잖아요. 아. 차원이 다르죠. 아 여러분 그리고 오징어 튀김. 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오징어 튀김 여러분. 오징어 튀김까지도 방건조 오징어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역시 날씨 추울 때는요. 네? 빨간색이 딱 땡깁니다. 빨간색. 그러니까 이렇게 매콤하게 오징어 볶음 딱 하셔갖고 볶음 드시고 네? 여기 양념 슬쩍 비벼갖고 덮밥으로 딱 드시고 와, 좋잖아요. 끝이지 끝이지. 그러시려면 오늘 주문하세요. 네. 저희 내장 제거해서 세척까지 손질 다 해서요. 그냥 한 번만 말린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한번 말리고요. 또 실내에서 한 번 더 말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딱 적당해요. 딱 적절한 게 뭔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총 10마리 챙겨드릴 거고요. 버터도 4개 다 챙겨드리는데 앱으로 들어오시면 43,110원이잖아요. 이야. 가격 너무 훌륭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방송에서 결제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네. 빠르면 내일입니다. 주말 전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아니 100% 국내산 영덕 방건조 오징어. 네? 홈앤쇼핑 유일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 야 이거 떡볶이 드실 때도 튀김 이거 딱 얹어서 드시면요. 여러분 그 튀김에 떡볶이 국물이 촉촉히 배어져갖고 어우 맛있다. 그리고 오징어, 광해, 숙회 이런 거 해드실 때도 이걸로 데쳐가지고 괜히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죠. 진짜 맞아요. 손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으실 거고요. 냉동실에 네. 보관하셨다 오늘 뭐 해먹지 이럴 때 한 마리씩 꺼내세요. 진짜 구워 드셔도 맛있고 밥 반찬으로도 국을 끓일 때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주문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잘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축구 보면서 네? 안주거리 찾으시는 분들 계실 아, 맞아요. 거예요. 이럴 때 또 여러분 빠른 배송 받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방송에서 결제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빠르면 내일 네? 아니면 주말 전까지 너무 좋죠. 배송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집에서도 아니면 고객님 뭐 어디 여행 가시거나 이러실 때도 구워서 차 안에서 드시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네. 아이들 뭐 엄마 먹을 거 없이 찾을 때 이거 미리 구워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 가실 때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야식거리도 밥 반찬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하세요. 한 마리당 사이즈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137g 내외로 진짜요? 사이즈 진짜 두툼하고 커요.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셔야 돼요. 방건조 오징어인데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건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자 그리고 홈앤쇼핑 유일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자 홈앤쇼핑 유일 최초 공개 100% 국내산 영덕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너무 괜찮죠? 내장 제거했고요. 세척 손질 다 해서요. 몸통부터 다리까지 온전하게 제대로 살렸습니다. 이게 오징어구나를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영덕 방건조 오징어 10마리에 심지어 버터까지 버터 구이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니, 그런데 가격이 43,000원대예요, 지금. 훌륭하죠? 그렇죠. 앱으로만 들어오세요. 방송에서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면 주말 전까지 배송 약속해 드릴게요. 주말에 온 가족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추워서 외출도 못하는데 입심심하다 이럴 때마다 고객님 구워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버터 구해서 드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미리미리 장만하시고요. 지금 앱으로 오셔야지만 주문 가능하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방법 바꿔주시기
자, 100% 국내산 네. 영덕 방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방건조 오징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저희는 국내산이라는 거, 국내산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유, 알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국내산 방건조 오징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말이랑 사이즈가 이게 방건조가 된 상태인데, 튼실해요, 진짜. 맞습니다. 147g 네. 내외입니다. 실제로 받아보셔서 구워보시잖아요. 이 두툼함에 반하시고요. 이 두툼함을 입에 넣는 순간, 아, 이래서 사이즈가 커야지. 근데 사이즈 큰 게 좋은 걸 다 아십니다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오늘만큼은 가격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즈 큰 거 10마리 가져가시는데 가격도 저희가 제대로 맞춰드릴 거예요. 아,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방건조 오징어 가격이 얼마인지 사서 드셔보세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심지어 100% 국내산 영덕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버터 구이할 때 드실 수 있도록 버터도 4개까지 챙겨드리는데 네. 가격이 43,11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1단은 주문하시고요. 네. 2단은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네. 진짜 맛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이즈 크고 100% 국내산인 걸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결제까지 연결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주말 전까지 계속 약속해드리잖아요. 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빠르게 배송 받아야지.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 보면서 또 드실 거 아닙니까? 아유,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입이 심심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간식거리 안주거리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방건조 오징어의 장점은 여러분 반찬까지. 어? 반찬까지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징어 볶음면 네. 아유 당연히 맛있게 되죠. 그렇죠. 오징어 국이요? 당연히 맛있게 되죠. 하다못해 오징어 튀김 하실 때도 이걸로 하시잖아요. 아, 좋아요. 탱글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쫀득한 식감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식거리, 안주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반찬거리까지 어, 활용도가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건조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딱딱한 오징어 그동안 많이 드셨죠? 맞아요. 이제는 부드러운 방건조 오징어 드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방건조 오징어입니다. 사이즈 큰 사이즈 엄선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손질 다하고 세척 다해서 제대로 건조. 진짜 딱 적당한 건조가 이거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두 번 건조했어요. 두 맞아요. 번. 맞아요. 태풍에서 한 번, 네. 냉풍에서 한 번. 두 번 건조를 했으니까 여러분 건조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쉽게, 어? 부드럽게. 좋잖아요, 진짜. 드시면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아니, 영덕하면 바람이 참 좋고 공기도 참 좋잖아요. 네. 그곳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몸통부터 다리까지 제대로 살렸기 때문에 귀의 식감 다르고 몸통의 식감 다르고 그리고 다리의 식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느낄 수 있으세요. 아, 여러분 이게 딱 구워갖고 그 마요네즈 간장 소스 진짜. 그 청양고추 소스. 아니면 여기에 이제 고추장. 아, 이거 딱 찍어서 드시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신세계가 벌어집니다. 시원한 여러분. 보리음료 하나 끊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이 맛에 사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빠른 배송은 시간 안에 결제해 주셔야지만 약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지 마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오셔야지만 빠르고 알뜰한 방법으로 주문 가능하시잖아요. 남아있는 시간 29분 정말 중요하니까. 시간 안에 서둘러서 결제까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